먼저 전이됐을 가능성이 있는 림프절들을 모두 제거하고 기도 확보를 위해 목 아래에 기관공, 즉 숨구멍을 뚫는다. 그 후 암이 발생한 부위를 잘라내는데 성대를 포함한 후두 전체를 적출할 경우 발성 기관이 사라져 목소리를 잃게 된다. 그래서 최근엔 가능하면 후두 일부를 남기려 노력하는데 이 경우 목소리는 거칠어지지만 말하는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.